한 애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 두 명이 그 카페 주인이 키우던 개에 물려서 크게 다쳤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. 수술을 6차례나 받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데도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. 제보 내용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경기도의 한 애견 카페. 카페 주인이 키우는 흰색 대형견이 다른 개들과 싸움이 붙었습니다. 직원이 목줄을 아무리 붙잡아도 통제가 안 됩니다. 갑자기 개가 오른쪽 다리를 물고 직원이 넘어집니다. 3분 동안 개에 물렸는데 팔 등 온몸 곳곳에 피부와 근육이 파열돼 60여 바늘을 꿰매야 했습니다. 하지만 카페 사장은 사고 책임을 떠넘겼다고 합니다. 너의 부주의로 일이 일어납니다. 그래, 우리 개가 뭔가 미안한데 너의 잘못도 있다. 그로부터 2주 뒤 이 개는 출근한 지 3일밖에 안 된 아르바이트생 이모 씨도 공격했습니다. 대표가 입마개를 채우는 요령만 알려주고 이 씨 홀로 가게를 맡은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. 결과는 참혹했습니다. 팔과 다리에 살과 근육이 파열돼 피부 이식 등 수술만 6차례 받았고 종아리 일부는 괴사했습니다. 병원비가 1,000만 원 넘게 나왔는데 대표는 산재 처리만 해줬습니다. 보험이 안 되는 치료에 대해선 외면했습니다. 조심 좀 하지 그랬냐고, 사람 무섭다고 말한 적이 그렇게 있지 않냐. 이것도 조심하지 왜 그랬냐고, 반등님이 왜 썼냐, 그냥 너무하지 않냐고 이런 식으로. 취재진이 카페를 찾았더니 개를 안락사시켰다고 했는데 같은 종의 다른 개 한 마리는 여전히 있었습니다. 안 열면 안 돼? 이 개는 주로 경비견 역할을 하는 공격성이 강한 도구 아르헨티노입니다. 우리나라에선 맹견 지정이 안 돼 입마개 착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그 개는 물었던 경험이 있었잖아요. 물었던 경험이 있었으면 그 주인은 그 안전수칙에 대한 걸 더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. 카페 대표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사과하고 보상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SBS 홍영재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